자, 앞서 보신 대로 내년 총선을 한 10개월 정도 앞두고 친박계의 이 신당 창당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.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 진행 상황, 향후 전국에 미칠 전망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 기자, 먼저 가장 궁금한 것, 홍문정 의원의 탈당, 박근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조금 반영이 된 거냐 아니냐, 이게 관심이잖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입니다. 예. 홍 의원은 오늘 그 TV조선 기자와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나 의견 교환 없이 한국당을 탈당하거나 새정당을 창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. 예. 실제로 지난 월요일인 17일 예.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격이죠. 유영화 예.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고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렇군요. 당명도 관심입니다. 지금 보면 신공화당,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을 연상케 하는데 이 당명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의미가 있습니다. 예. 친박 신당 시나리오는 작년 10월부터 진행되어 온 부분입니다. 예. 이 과정에서 공화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. 예. 자유공화당, 또 애국공화당 등의 명칭이 계속 거론되다가 최근에서야 신공화당으로 당명을 정했습니다. 예.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에 대한 애정 공화라는 단어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를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. 홍 의원이 내년 총선 전에 한 3, 40명 정도 같이 탈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탈당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? 실제 또는 거론되는 의원들은 대부분은 탈당을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. 예.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예. 하지만 그 총선 공천이 시작되면 예. 낙천자들이 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. 특히 예. 박 전 대통령의 그 향수가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예. 저는 이동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예. 대신 또 남대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던 통일한국당은 예. 합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이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보수의 분열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예, 일단 그 한국당 지도부는 집안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. 예.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악재입니다. 예. 이것 때문에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. 실제로 지난 4월에 창원 성산 재보선에서 봤듯이 애국당의 표 잠식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18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과 수도권에서 8석 그래서 총 14석을 얻은 친박연대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. 예. 하지만 예. 탄핵 세력과의 결별을 통해서 중도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이제 정치판이 드디어 요동칠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정치부 유병수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